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좋아요 안 누르신 분 계시면 좋아요 질 먼저 눌러주시고 시청해주세요. 자, 접영 웨이브 맨몸으로 할 때는 움직이는데 킥판만 잡으면 제자리인 것 같아요. 가슴 누르기가 안 돼서 그렇다는데 어떻게 연습해야 하나요? 여러분 요거 차이를 우리 한번 볼까요? 혹시 그런 분들도 계세요? 킥판 없이 접영 발차기 손 앞으로 하고 또는 뭐 차렷 자세로 접영 발차기를 하는 웨이브가 잘 되는데 킥판을 잡고 하면 웨이브가 안 된다 하시는 분들 계실까요? 왜 안 된다고 혹시 느끼셨어요? 하시면서 내가 지금 킥판 없이 할 때는 웨이브가 잘 되는데 그러니까 뭐 이제 앞으로 나가는 느낌 또는 가슴 눌리는 느낌이 잘 나는데 킥판을 잡으면 왜 안 될까요?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? 우리 접영 발차기를 킥판이 있을 때와 없을 때 어떻게 차게 되는지 한번 보고 나는 킥판 없이는 잘 되는데 킥판만 잡으면 왜 접영 발차기가 잘 안 될까? 그걸 한번 같이 볼까요? 왜 안 되는지? 이런 식으로 하시나요, 여러분? 접영 발차기 하실 때? 지금 제가 킥판 없이 접영 발차기 하고 있죠? 할 때, 아마 영상을 보시면서도 아실 수 있어요. 어느 순간에 힘을 주는지, 어디부터 내가 몸을 움직이는지 제가 수영을 할 때, 그리고 뭐 발차기 차는 거라던가, 손의 위치, 손, 머리, 가슴. 위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, 어디부터 움직이는지, 얼만큼 움직이는지 이런 거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. 물속에서 일단 발등을 해볼게요. 웨이브 파동이 크네요. 이것도 맞아요. 왜냐면 앞에 내가 지탱하고 있는 킥판이나 뭐 이렇게 벽이 없기 때문에 내가 웨이브를 크게 만들 수가 있어요. 그리고 가슴 누르기 지금 어떻게 하는지 요령을 잘 모르시는 분들, 안 되시는 분들은 가슴 누르기가 안 되면 처음에 어떻게 하죠? 머리랑 손이 먼저 들어가서 몸이 이렇게 따라가게 되죠. 근데 앞에 내가 손에 걸그적거리는 게 없기 때문에 깊게 들어가고 올라오고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되죠. 그러니까 가슴 누르기를 잘 못하는 분들도 킥판 없이 접영 발차기를 머리 숙이고 하면 머리랑 팔을 움직이면서 어깨를 물속으로 들어갔다가 올렸다 하면서 쉽게 접영 발차기를 하실 수가 있어요. 근데 이제 됐는데 이제 접영 발차기를 배우셨으니까 나 킥판 잡고 접영 발차기 해보세요 딱 하면 뭔가 느낌이 갑자기 달라지죠? 한번 해볼까요? 왜 킥판을 잡은 발차기가 잘 안 되는지 한번 생각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접영 발차기. 자, 음판 라디드님이 킥판이 너무 꿀렁꿀렁거려 하셨거든요. 왜 꿀렁거릴까요? 왜 꿀렁거릴까요? 아까 킥판 없이 발차기 할 때 여러분 팔하고 머리가 먼저 움직이면서 웨이브를 크게 만들었잖아요. 그래서 이렇게 할 때는 앞으로 잘 눌리고 잘 가는 것 같았어요. 근데 킥판 잡으니까 누를 수 있어요 없어요? 없죠. 근데 내가 팔이랑 머리를 웨이브 타던 그 요령이 있기 때문에
웨이브를 타려고 하시죠. 웨이브를 앞에서부터 탔던 웨이브를 앞이 막히고 어깨 가슴부터 이제 아래로 타셔야 되는데 이제 이게 안 되시면 힙판을 누르면서 저항 발차기 하시게 돼요. 그럼 당연히 이 힙판에 오는 저항이 커지기 때문에 속도가 더 안 나고 그 다음에 발차기를 크게 차면서 꾹꾹 눌러 차면서 했던 발차기가 가슴이랑 어깨가 고정되어 있다 보니까 작아지겠죠. 그래서 속력이 더 안 날 수밖에 없어요. 그러니까 힘들죠, 그쵸? 그래서 힙판을 잡은 발차기가 잘 안 되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. 그럼 어떻게 연습을 하시는 게 좋을까요? 그쵸? 가슴으로 누르는 게 깊지 않았죠? 가슴 누르기를 깊게 많이 한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, 여러분.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만큼만 눌러 차시면 되는데 내가 지금 상체 쪽에 중심을 두고 웨이브를 탔다면 그동안 힙판 없이 발차기 하실 때 여기에 지금 집중하던 상체에 집중하던 걸 이제 조금 더 내려서 몸 쪽으로 가져오는 거죠. 여기서 하던 걸 내려서 가슴이랑 엉덩이 쪽으로 이제 가져오는 거예요. 그리고 발차기를 일단 잘 차셔야 되는데 크게 찰 때는 발차기가 작아질 때 이 타이밍으로, 이 힘으로 차면 뭐 찬 거 같지도 않고 잘 안 나가. 그쵸? 그렇다고 몸을 안 쓰면 저항도 커지고, 그쵸? 작게 하면서도 임팩트 있게 킥을 쳐줘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힘주는 타이밍을 빨리 가져오시는 거예요. 눌러줄 때 그동안 끌고 내려와서 밑에서 눌렀다면 얘는 끌고 내려올 시간 없이 그냥 바로 꾹꾹꾹 발차기도 빨리 힘있게 차주셔야겠죠? 그래야 웨이브가 작아진 거에 맞춰서 네, 킥이 되겠죠? 물속에서 한번 볼까요? 큰 킥이랑 작은 그 차이를 요거를 제가 언제 발등을 강하게 눌러서 불 차는지 요거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얘기하면서 공유했으면 좋겠거든요. 이해가 되셨다면 정말 다행입니다.